안녕하세요.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스타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우리와 같은 박수 감사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뭐 깊숙하게 우리 박항희 회장님 공부하지 말라 그러셨지만 요새 소비자들이 다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전문가까지는 못 되더라도 우리 제품이 왜 먹어야 되고 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은 좀 알아야 우리가 필드에서 나가실 때 사실 사업에 대한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배워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제품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동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이 시간에 이렇게 배우려고 오신 우리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부분은 이제 제품군이 사실은 건강기능식품도 굉장히 많고 생활용품 화장품 많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사실 학습이 안 해도 좀 배워보고 써보고 체험을 전달하면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나는 몸이 이런데 당뇨에는 뭐가 좋을까요? 하지정맥류에는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면 그 다양한 제품 중에 어떠한 것들을 권유할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구분을 해서 혈행 개선이나 혈액에 좋은 거 그리고 또뭐 항산화 제품으로 좋은 거, 그리고 면역 개선에 좋은 거, 뭐 이렇게 해갖고 좀 구분을 해서 사람들한테 권유할 수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나보다 낫구나, 이런 소리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10년에, 저도 사실 운동을 제가 규칙적으로 하고 식단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들이 굉장히 바쁘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먹고, 시간은 없으니까 운동은 안 하고 이랬는데,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으로 가면서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어깨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50견이라고 하는구나. 이래서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저희 신랑이 질병에 걸리면서 식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어떻게 먹어야지 건강한지. 그래서 올 초에 여러분들도 꼭 들어보세요. 아산병원의 노인내과 의사 선생님이 삶의 질을 결정을 하려면 이 내재 역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생애 주기 뭐 이런 것도 얘기하겠지만 건강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얼마나 건강하게 살 것인가는 젊을 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재의 역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면 우리가 100세 시대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나이가 70 먹어서 쓰러지거나 그쵸? 80세에서 거동을 못 하게 되면 10년, 20년을 앓다가 가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삶의 질과도 굉장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세 시대에 누워서 지낼 수도 있는 이 20, 30년간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조작하고 스스로 거동하고 일어설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궁핍 문제도 굉장히 많이 사실 해결이 되거든요. 노인이 짐이 되는 거는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식한테 짐이 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동만 할수 있어도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결되고 자식한테도 짐이 안 되고 내가 죽는 날까지 조금은 삶의 안전한 어떤 삶의 질을 기본적인 것들을 소화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되려면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식단 관리, 수면 관리, 그리고 운동 관리, 그다음에 어떤 뭐랄까요? 내면 관리라 그러던가요? 심리적인 거. 그러한 것들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하는 건강에 대한 이 관리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근육이 연금이다. 들어보셨어요? 책 제목이 근육이 연금이야. 왜 오늘은 제가 단백질을 할 거는 아닌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그냥 걷는다는 거죠. 걷기만 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갑자기 잘 오르던 산도 힘들어지고
계단도 힘들어지고 이런 게 다 근력 감소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백질에 대한 필요성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이 요새 단백질을 많이 찾는 이유가 그 병원에 가면 근력이 굉장히 감소해서 보충제를 드시라는 말씀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충제도 드시지만은 또 운동에 관련된 거를 그냥 걷기 운동이 아니라 코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책에 의사 선생님이 근육이 연금처럼 지금 아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거동만 할 수 있어도 경제적으로 자식들한테나 나한테 타격을 주지 않고 생애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한 거랑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 우리가 지금 이 4, 50대의 그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을 굉장히 쾌적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저희 혈관 질환 하면은 제가 이제 많이 물어보면 이 중에서 한 두세 가지는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그 줌 미팅 하면서 혈관 질환에 좋은 거 하면 뭐 권하실래요? 그랬더니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 뭐 홍삼, 오메가3 이 정도 이렇게 얘기 해모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혈관 질환에 좋은 것들 이렇게 조금 모아봤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뭘까요? 아시는 분? 네, 그 심층수가 빠졌어요. 네, 심층수가 혈전 영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심층수에 관련된 건 또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건식 위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혈액순환 혈관 건강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노후에 가장 누워있는 횟수가 많는 게 이제 대퇴부나 고관절이 이렇게 돼서 누워 계신 경우도 많지만 그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중풍이 온다거나 이런 그 마비가 오게 되면서 사실 누워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혈액 관리를 잘하는 게 건강의 최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혈관의 길이가 내 몸에 만약에 이렇게 꺼내서 혈관의 길이를 재본다면 지금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지구 두 바퀴다라고 그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지구 두 바퀴를 하루에도 그 피가 한 번 도는데 채 1분이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는데 어느 한순간이 막히게 되면 그게 머리에서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고 심장에서 터지면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돌아가신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 되는 거거든요. 준비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바로 이런 혈관 질환입니다. 그리고 누워서 긴평 치레를 하게 되는 것도 혈관 질환이 원인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질병 사망 원인을 보게 되면 암을 제외하고는 다 혈관 질환이거든요. 혈관 질환에서 심장 질환 또 이 뇌에 관련된 뇌 질환 이러한 것들이 다 사망 범주의 3위권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질병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혈관을 왜 깨끗하게 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지 그 차원에서 보시게 되면 아 이 혈액순환이 굉장히 혈액만 깨끗하게 해도 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해모임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그거거든요. 해모임이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 박사님들이 자꾸 질병에 걸리고 하니까 좀 획기적인 이 박사들이 이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보자 했을 때 장인순 박사님께서 아 그러면은 그냥 단편적으로 양약에서 주듯이 여기 아프니까 뭐 두통약 주고 배 아프니까 소화제 주고 이런 식이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건강한 세포로 복구하게 해서 사람의 면역을 올리려면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 그랬을 때 그걸 정답을 피해서 찾았거든요. 동의보감에도 그렇고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의학서적에도 결국은 사람이 피가 깨끗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가 하루에도 진짜 이 지구 두 바퀴를 내 몸 안에서 돌고 있는데 그 피가 찐덕찐덕하거나 혈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이 막힌다거나 이러면 거기서 질병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피해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해모힘이라는 그 이름 프로젝트 명 자체가 해모글로빈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서 기초해서 이 해모힘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 관련해서 혈액을 좀 묽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면은 1위가 저희의 전략
주력 상품인 해모임이 거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모임은 우리가 알다시피 면역 기능 개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증진은 아니에요. 홍삼은 증진이지만 해모임은 개선입니다. 그래서 NK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사이토카인 생성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면역 세포들을 또 활성화시키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식약처에서 딱 인정받아서 땅땅땅 이렇게 제품 특징 브로셔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정도는 비포 애프터 해모임을 먹기 전 먹기 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충분히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사이토카인은 면역의 신호 체계죠. 이것도 좋아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면역 세포 활성화나 개선에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해모임이 가져다 주는 혈관에 대한 걸로는 제일 큰 게 사실은 조혈 작용을 해요. 이 조혈 작용은 저희 브로셔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해모임에 대한 것들을 그 인증한 그러한 기록 그 임상 문헌이나 뭐 이런 거에 보면 해모임이 사실은 항암 작용도 있고 조혈 작용도 있는 해모임의 기능 큰 것들이 몇 가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조혈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해모임에 들어 있는 이 기본 원료 있잖아요. 천궁, 당귀, 이 백작야. 이 세 가지가 다 혈류의 흐름이나 혈액을 맑게 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원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궁은 혈행이 개선이 되고 옛날에 그 죽은 소나무에도 천궁 달인물을 주면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해모임을 정말 이제 다 이제 드시고선 이제 물에 씻어갖고 그거 식물이나 물 주면은 정말 반짝반짝하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해모임을 저는 식물이 안 주고 우리 강아지 줘요. 그때 감기 같은 거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궁도 혈행 개선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당귀 여자한테 참 좋은 거죠. 고혈압, 빈혈 다 피에 관련된 질환들이거든요. 예로부터 당귀는 이러한 성인병, 혈액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의 관계가 어혈에도 좋고 그리고 고혈압, 빈혈, 진통도요. 거의 염증이 생기면 진통이 생겨요. 그러면 염증 질환은 거의 피랑 아주 밀접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백작약도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데, 그러니까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하고 혈액을 묽게 하고 양을 증가시키면 당연하게 혈액의 순환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해모임이 가지고 있는 그 혈액을 맑게 하는 그 원리를 이러한 원료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홍삼도 보시게 되면 홍삼이 식약처에서 인증한 기록들이 딱 요거예요.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작용. 근데 이 다섯 가지의 주요 특징들이 사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억력 개선과 혈행은 아주 밀접해요. 그러니까 기억력은 머리, 두뇌에 관련된 거고 혈액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이따가 말씀드렸던 진코엔 나토나 또 오메가3 이렇게 혈류에 좋은 거 보면 다 기억력 개선이나 이러한 것들이랑 다 결부돼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머리에 사실 머리에서 다 이 두뇌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사지까지 다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이 혈류의 흐름이나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병이 오고 알츠하이머나 이러한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이제 홍삼을 보게 되면 그 홍삼이 혈행 개선을 한다는 건 혈소판 응집 억제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면 그 혈전을 구성하는 게 그 피부린이라는 섬유 단백질이 있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그 피부린과 뭐가 만났을 때 그 저기 피떡이 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섬유 단백질인 피부린과 이 혈소판이 만나면 그 피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충수 영상에서도 보면 피떡이 생겨서 그 혈류의 흐름이 모세혈관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그 피떡 때문에 다 멈췄다가 지그재그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만약에 이 홍삼에 가지고 있는 진세노사이드, 알지온, 알비온 이 성분들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게 되면 피부린과 결합돼서 피떡이 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당연히 혈행이 개선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억력 개선, 항산화 작용, 피로 개선 이렇게 같은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오메가3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성 지질을 감소시키는 피에 관련돼서 피를 조금 깨끗하게 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두 번째는 DHA 성분이 머리나 또 안구 건조증 요거에 좋은 개선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혈중 중성 지질 감소를 시키고 혈행을 개선시키고 안구 건조증을 개선시킨다. 이 PA 성분은 혈관에 대한 혈액의 흐름이나 그 혈액의 질 중성 지질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EPA가 한다면 DHA는 두뇌 건강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혈액의 질과 이 기억력 개선은 굉장히 밀접해요. 그냥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혈액을 좋게 하면 기억력도 좋아져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나 우리가 얘기하는 치매나 이러한 것들도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깨끗이 하는 게 정말 만병의 근원인을 개선한다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EPA, DHA 함량의 EPA, DHA 수치가 매우 낮음. 이게 환자요. 요 얘기군요. 심장 발작증의 심장병 대상자를 검사해 보면 이 오메가3의 주요 성분인 EPA, DHA 수치가 매우 낮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제품에는 지금 사실 오메가3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래스카 이 오메가3 우리가 계속 그 굉장히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고 그다음에 식물성 조류와 알티지 오메가, 키즈 오메가 이렇게 네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분을 사실은 이제 요새는 바다도 다 오염 됐고 이래서 꼭 조류 오메가를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조류 오메가는 저희 이제 알래스카 이 오메가 3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알래스카 심해 그 폴락 오염도가 제일 낮는 폴락에서 채취한다면 식물성 조류 오메가는 해조류에서 하는 거죠. 식물에서 채취하고 그 캡슐조차 그 동물성 젤라틴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식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피오카 전분 우리 그 저기 카페에서 먹을 때. 맛있는 떡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겉껍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RTG 오메가3는 좀 더 흡수율을 좋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구분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많이 오메가3도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야 처음에 타사 같은 경우는 이 오메가3로 그 대량요법 하는 데들이 꽤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한 컵씩 먹어요. 하루에 막 20알, 30알씩. 근데 그렇게 드시려면 사실 뭐 평생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한 번 뭐 혈류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달 정도는 정말 좀 대량요법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RTG 오메가3가 금액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 사실 알래스카 E 오메가3도 괜찮거든요. 저는 알래스카 E 오메가3가 저희 저번에 뉴스 MBC 작년에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그 오메가3 다 성분 분석했잖아요. 그때 애터미 저 오메가3가 가격은 제일 끝에서 두 번째인데 성분이나 이런 함량 같은 거, 질 같은 거는 거의 상위권, 중상위권에 위치했거든요. 그래서 저 기본적으로 저 알래스카 이 오메가3를 좀 대량요법 하시려면 많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징코엔 낫또는 말 그대로 징코라는 은행잎 추출물과 낫또라는 그 콩, 콩 단백질을 발효 물질을 같이 결합한 형태의 고거라고 보시면 되고 애터미에서 완벽하게 이제 그러니까 온전히 딱 혈행 개선,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하려고 내는 그 건강 기능 식품은 딱 징코엔 낫또 찝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이제 다른 기본적인 일들을 수행하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혈행 개선이나 이러한 효과들을 보실 수 있는 거고 혈행 개선의 목적을 가지고 딱 나온 제품은 징코엔 낫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징코는 옛날에 뭐 엄청 광고에 많이 나왔어요. 건강기능식품 옛날에 이순재 선생님이 그 광고 엄청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막 이렇게 그 이 안에 그 몸 안에 혈류의 흐름이 은행잎이 막 돌아다니는 거 나오잖아요. 그 은행잎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그 홍삼에서 있었던 역할이랑 똑같은 거죠. 혈전을 뭉치게 하는 혈소판 응집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점성.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역할이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그 좁은 혈관에 피가 돌아다니는 것보다 넓은 혈관에 피가 돌아다닌다면 피가 조금 끈적거릴지라도 훨씬 흐름이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코와 오메가3가 혈류에 하는 어떤 차이는 뭐냐 이렇게 보시면 오메가3는 중성 지질, 그러니까 혈액의 질을 조금 개선을 시키는 거고 진코의 낫도는 혈관을 조금 넓혀주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혈행이 좋아지는 건데 혈행을 좋아지게 하니까 진코 갖고도 기억력이 개선되고 작업 기억력 합수 효율성 이거 임상한 거 보니까 이렇게 카드 뒤집기 해갖고선 기억나는 거 이렇게 집어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 저기 실시해 볼 때 먹기 전이랑 먹기 후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코가 가지고 있는 혈행 개선에 그런 역할들은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관벽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혈관벽이 이 혈액의 흐름할 때 상처를 내지 않고 좀 튼튼하게 해주게 되면 훨씬 질병의 염증을 상처가 나는데 거기에 뭔가의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가면서 염증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 뭐 암이나 이러한 것들이 발발된다고 보게 되면 혈관벽이 튼튼하게 되면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막아주게 되죠. 그래서 그 진코의 나토의 역할에 이 혈관벽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 또한 또 그 혈액이 좋아지면요 치매가 예방될 수밖에 없어요. 자주 드셔야겠죠 정말. 혈액이랑 그 기억력 우리 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깜빡깜빡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게는 없지만은 뭐 저희 그 귀리 제품이랑 그 다음에 스마트 메모리업 저도 요새 꼭 챙겨 먹거든요. 스마트 메모리업도 정말 좋습니다. 그것도 그 포도주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폴리페놀 성분인가요? 그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 있어서 그것들이 염증을 막아주고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두뇌 개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주 오늘 이 시간에 혈행과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건 내 머리도 좋게 한다.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코가 독일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 치료약으로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토는 나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우리 그 뭐 마트 가게 되면 나토로 그 일본식으로 이렇게 아침에 그 끈적끈적하게 일어나는 그게 바실러스 균이잖아요. 그 콩 발효 나토 기나제라 그러죠. 그거를 갖고 이게 가지고 있는 역할이 마찬가지로 혈전 용해의 특효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토를 먹는 게 건강 식단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나토가 가지고 있는 건 장 건강에도 장은 이 면역의 70%의 세포들, 면역 세포들이 응집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장 건강에 대한 거는 제가 이따 특별 강사를 모시고 이 장 건강을 이렇게 하는 게 왜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제가 유산균은 뺐는데 이 장 건강의 면역과 그리고 우리 건강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좀 잠깐 한 5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특별 강사 출연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나토는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코의 나토 의외로 많이 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진코의 나토 먹다가 요새는 스마트 메모리업 먹는데 아직 막 제가 하루 두 알씩 드신답니다. 먹는데 진코의 나토 안 먹으면 스마트 메모리오, 스마트 메모리 안 먹을 때는 진코의 나토 꼭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이제 한국인한테 굉장히 많은 질병이기 때문에 꼭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이차도 마찬가지죠. 보이차는 이제 저희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할 때 많이 들어가는 건데 보이차의 역할은 체지방, 그러니까 이 지방을 고기를 먹으면 있었던 지방을 분해해 갖고 내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식단이 기름진 식사나 육류나 이러한 것들을 먹게 됐을 때 그것이 그대로 지방에 해 갖고 내재 지방으로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하는 역할들을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식사하시고 나서 지방을 딱 감싸서 배출시키는 거죠. 그 역할을 이 보이차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분으로는 일반 애터미 보이차 한 포는 일반 보이차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인터넷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가로식으로 해갖고 파는 게 있고 좀 고가의 보이차는 이렇게 덩굴처럼 찻잎을 뭉쳐갖고 그거 뭐 하나에 막 몇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식으로 이제 이 보이차잎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개선하는 그 성분
갈산이라는 성분만 그 집약해서 뺀 거죠. 그게 일반 보이차의 34배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주성분 갈산의 성분이 일반 보이차보다 34배다. 요거 강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 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 식단 자체가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진 음식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그 미국이나 이런 서유럽보다도 비만이 조금 덜한 이유는 중국에서의 모든 음식에 그 양파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항상 식사 때 같이 나오는 이 보이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 이 그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이 내장 지방을 좀 감소시키고 동맥경화나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그러니까 성인병이 일어날 수 있는 혈관 질환에 많이 좀 감소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타민 C는 사실 오면서도 비타민 C 영상 봤는데 뭐 만병통치약이에요 사실은. 네, 이 대량요법에 대한 것들이나 비타민C의 역할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뭐 그 전문가들이 비타민C를 지속적으로 먹는 것이 얼마나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는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에도 비타민C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차치하고 나서 항산화제는 일단 염증 질환을 굉장히 그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산내과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내재 역량에서 그 중요한 거가 가속 노화. 그러니까 노화가 우리가 다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노화가 시작되는데 이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노화를 촉진시키는 가속 노화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현대인이 가속 노화 식사를 되게 많이 한대요.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이나 단건과 단 거, 짠 거, 뭐 이런 것들 드시는 것들이 다 가속 노화를 촉진시키는 식품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에 일어나는 스트레스, 이러한 염증이 날 수 있는 환경들을 항산화제로서 사실은 조금은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때 대두되는 게 강력하게 대두되는 게 사실 비타민 C의 일상. 처럼 굉장히 대량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고 비타민 C가 혈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혈관 내피 손상, 혈관에 아까 손상 날 수 있는 그것들이 아까 징코엔 나또도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비타민 C도 혈관 내피 손상을 막아주게 되면 이 동맥경화나 괴혈병 뭐 이러한 것들 다 예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콜라겐 드실 때 비타민 C는 항상 부원료로서 어떠한 식품이랑 같이 먹었을 때 흡수율을 굉장히 높이는 효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콜라겐 드실 때 요 그 비타민 C랑 같이 결합해서 드시게 되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우리 근육에 관련되는 것들의 한 70%가 다 콜라겐이잖아요. 그렇죠? 머리털, 그다음에 뭐 잇몸 그다음에 다리 무릎 근육 이런 거 다 콜라겐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콜라겐만 달랑 드시는 게 아니라 물론 콜라겐 저희 거 자체에도 비타민 C가 들어가 있기는 하나 비타민 C 한두 포 정도를 같이 드시게 되면 굉장히 흡수율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관 확장, 혈압 강화 작용. 그래서 이 비타민 C를 다량으로 먹게 되면 우리가 혈압약 평생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고혈압 약을 줄이거나 안 먹을 정도로.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컨설팅한 얘가 이제 병원에서 혈압약인가요? 그 혈압약을 이제 먹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아직 드시지 말라고 이제 수치를 보니까 딱 경계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애터미 제품으로 한 5~6가지 제품을 해서 이거 한번 3개월 보시고 수치를 계속 관리하시면서 그래도 혈압이 높으면 그때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라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권했거든요. 비타민 C 권했고 오메가3 권했고 징코엔 나또 하여튼 3~4가지 정도 해서 그 심층수랑 같이 해서 들여 보냈는데 한 2~3달 드시고 나서 굉장히 개선이 돼서 혈압약 안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혈압 측정기 이런 것도 사드려 갖고 이제 본인이 계속 그 식단 관리하면서 본인의 혈압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해드렸죠.
그래서 고혈압을 줄이거나 안 먹을 정도로 이 비타민C나 저희의 건강기능식품만 잘 먹어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치매 파킨슨 환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에 관련된 거는 다 혈액이랑 관련된다. 그래서 치매 파킨슨 환자도 측정해보면 비타민C 농도가 아주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예, 보통 사람의 그 뇌에 있는 비타민C가 치매나 파킨슨 환자는 10분지 1 정도뿐이 분포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안 좋은 거죠. 예, 그럴 때 기억력이 떨어지고 예, 치매가 오고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새 그런 현상을 겪고 계시다 그럼 비타민C를 다량으로 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암 예, 그 요새는 한방병원에 가서 항암제 하신 다음에 그 이제 조금 계시거든요. 너무 통증이나 이러한 것들 완화시키고 조금 편안하게 계시려고 2차로 또 한방병원으로 가시는데 그때 제일 많이 놔주는 주사가 비타민C 주사예요. 이 항산화제 주사를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C를 다량으로 복용을 하면 망가진 혈관을 복구하고 돌연사 저거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돌연사를 하게 된다면 정말 준비 없는 죽음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한테 어떤 그 굉장히 그 쇼크를 주고 정리를 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저 돌연사만은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돌연사가 비타민C만 평소에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잘 정리하셨죠. 이거 저희 파트너 사장님 한모 국장님께서 비타민C 대량요법 하시면서 건강 많이 찾으시고 또 저희 제품 너무 사랑하셔서 저도 제품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거든요. 자꾸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게스트로 우리 저희 신랑을 네 다 아시죠 누구신지 이제 작년에 질병에 걸려서 사실은 이제 뭐 그 본인의 건강 관리 하느라고 했는데 저희 신랑은 저와 다르게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말은 좀 잘하는 편이죠. 근데 사실 들어온 지식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좀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갖다 붙이고 막 이런 거 잘하는데 저는 저희 신랑한테 탄복하는 게 정확한 이론과 탄탄한 논리로서 저를 설득을 해요, 항상.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책과 본인의 또 병을 낙해하기 위해서 지금 식단 관리, 건강 관리 철저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막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저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홍진용 본부장님 모시고 왜 정말 건강 관리 하셔야 되는지 저희 홍진용 본부장님도 아프기 전까지는 병원 한 번 안 가던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건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고 나이가 먹는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질병에 노출되고 되지 마시고 평소에 건강 관리 잘 하시라고 우리 제가 특별히 안 오시겠다는 걸 10분 출연 약속하고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홍진용 본부장님 큰 소리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1년여 만에 이 자리에 이제 다시 섰는데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저 이정혜 본부장님은 계획이 다 있었군요. 네, 원래 오늘 본인 강의인데 들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앉아만 있어달라고 그래서 따라왔다가 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네, 금방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작년 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2월 26일경 병원으로부터 이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장암 3기.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신장 한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또 항암을 진행하는 과중에 또 새로운 또 육종암이 발견돼서 또 허벅지에 7cm 이상 크기의 또 종양을 또 제거했고 그래서 계속 지금 1년 동안 항암과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픈 사람처럼 보이진 않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저도 처음에 제 CT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랬거든요. 제 몸에 너무 하얗게 CT에 하얗게 처리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정말 우리 드라마 보면은 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딱 느낌을 받고 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당연히 했겠죠.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또 저희 결혼을 잘한 거예요. 저희 이정혜 본부장이 각종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는데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걸 찾아볼 어떤 정신이 없어서 좀 이렇게 정신, 충격을 좀 수습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밤잠을 안 자고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전달한 것들을 제가 보고 분석하면서 아, 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제 꾸준히 실천해왔던 장건강 또 하긴 뭐 이런 암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만 좋아져서는 되는 건 아닌데 오늘 강의 내용과 좀 밀접한 부분들은 좀 설명을 좀 보충 설명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최근에 이렇게 암 환자들을 보면은요. 말기암 환자들, 특히 이제 시한부라고 하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선고 받으신 분들이 불과 3개월, 6개월, 9개월 만에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심심찮게 보입니다. 근데 그걸 더 이상 현대의학에서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낫느냐 보면 이제 보통 말기암 환자들은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하는데 혼자서 그런 분들이 이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자연요법으로. 물론 이제 병원 치료를 동시에 이제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장건강을 위한 부분만 좀 오늘 간단하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야채 드시라는 얘기 많이 하죠. 많이 드세요? 얼마나 드실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접시도 못 먹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야채가 식이섬유 기준으로만 봤을 때 얼마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식이섬유 기준으로 하루에 우리한테 필요한 식이섬유 기준으로 음식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먹으면 필요한 식이섬유를 다 먹었다 할까요? 양배추로는 한 통 정도를 먹어야 식이섬유가 충당이 되는 거고요. 사과로 따지면 껍질을 깎았을 경우 껍질을 깎아서 드시죠. 대부분 농약 때문에 껍질을 깎으면 20개 정도를 드셔야 하루 필요한 식이섬유가 충당이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뭐 여러 그 영양 관련된 정보들을 접하셨지만 식이섬유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나요? 우리 몸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는데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물론 식물에는 식이섬유 말고도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파이토케미칼이 사실은 이제 고장난 세포, 특히 암 환자들은 세포가 고장나서 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대사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래서 그런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몸에 들어가서 이 음식으로서 자연 치유를 하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는 식이섬유는 누가 먹어요? 누가 먹을까요? 장내 세균이 먹습니다. 장내 세균. 그럼 여기서 왜 장내 세균한테 우리가 먹이를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죠? 그래서 장내 세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실제로 장내 세균이라는 거는 엄마한테서 아이한테 전달이 됩니다. 엄마 장 속에 있는 장내 세균이 아이한테 전달이 돼요.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냐면 산모가 애를 낳으면 산도에는 각종 유산균이 가득해요. 아기가 나오는 길에 각종 유산균이 가득하면서 애가 그 길을 나오면서 그 세균을 섭취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낳고 나면 또 뭘로 섭취될까요? 모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인간의 신체에 장내 세균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만약 병원성 세균이 장내에 들어왔어. 근데 이게 혈액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사망이에요. 그럼 폐혈증 걸리는 거예요. 근데 딱 애를 낳고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만 엄마의 몸이 장내 세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모유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명에 중요한 것을 우리 조물주는 장내 세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장내 세균이 왜 중요하냐? 장내 세균은 뭐에 밀접하다고 그랬지? 장이 우리가 제2의 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내 세균이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 굉장히 저도 공부하면서 놀랐는데 실제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어요. 벌레 이름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인간의 몸에는 벌레가 산다.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벌레가 뇌에 명령을 해서 우리를 몸을 작동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진짜 무슨 얘기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 그게 이제 밝혀지고 있죠. 장내 세균이 세로토닌 아시죠? 우리 몸의 행복지수를 관장하는 호르몬 세로토닌의 95%를 장내 세균이 생산해서 뇌에 공급해요. 우리가 잘 아는 도파민 그 외에 뭐 이름도 어려운 그런 각종 그 뇌 호르몬들 이런 것들을 장내 세균이 생산해서 뇌에다 공급해요. 그러면 만약 장내 세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뇌 호르몬이 공급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면 공급이 안 되면 무슨 병에 걸릴까요? 각종 정신 관련된 DHA, 우리 DHA라고 ADHA 행동 과잉 발달 장애, 그다음에 우울증, 심지어는 그 폐쇄 아 그 뭐죠? 공황 장애. 예, 그 이런 거 전부 다 장내 세균과 밀접하다. 그래서 그 안정되지 못하는 어린애들 대부분 다 보면 부모님이 뭘 먹인다? 고기 위주 또 가공식품 위주로 밥을 해서 계속 먹이면 애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관련되냐? 또 그것만 관련된 게 아니죠. 장내 세균이 면역에 관련 이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내 세균에 유익균만 있어요? 아니죠. 예, 해를 끼치는 균도 장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입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뭐가 같이 존재해야 돼요? 장에는 우리가 면역세포가 존재하게 돼요. 우리 몸에 필요한 면역세포의 70%가 다 장에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면역세포가 장내세균이 식이섬유를 안 먹어서 장내세균이 싹 죽었어,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면역세포가 이 자리 여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을 필요가? 없어지죠. 아니 북한군이 없는데 휴전선을 왜 지켜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철책선을 떠나. 그래서 어디로 가요? 네, 피부로 가면 아토피가 되는 거예요. 왜? 정상세포를 면역세포가 공격하니까. 면역세포는 다 총칼을 들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어디를 공격할까 얘네들이요? 장점막을 공격하면 크론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면역과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식이섬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변이 굵고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가 그 식이섬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식사 방법이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워낙 빨리빨리 급해 뭐든지 식당 들어갔다가 밥 먹고 10분 안에 나와야 돼. 그죠? 근데 실제 우리나라 우리의 모든 그 소화효소는 단백질 소화효소가 따로 있고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섞어서 먹어. 그럼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섞여요. 그러면 몸에서 뭐가 일어나요? 부패가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면 가스가 발생해서 그것이 간에 엄청난 영향을 주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 몸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 독소가 쌓이고 그 독소가 장 점막을 누수를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고 그 혈액에 통해서 세포로 들어가고 세포와 연결돼서 암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야채만 먹었는데 암이 나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식사에도 다 순서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식사를 절대 한꺼번에 섞어서 먹는 습관을 버리셔라.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 당 피크가 발생되지 않게 그리고 소화가 빨리 되는 순서대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야채. 무조건 야채 위주로 먼저 식사를 하세요. 딴 거 드시지 마시고 야채를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뭐를 드셔요? 보통 이제 과일을 식전 보통 우리가 밥 먹고 먹죠. 예, 그건 최악의 식사법이에요. 예, 왜냐하면 과일은 소화 속도가 소화가 필요 없어요. 소화 효소가 자연 그냥 아예 그 과일 자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소화돼서 배출되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소화 기간을 다 거치는데 30분이면 끝나. 근데 그걸 제일 나중에 먹어.
그러면 소화는 얘가 소화가 늦게 되는 것들이 다 밑에 차여 있는데 위에서 소화가 끝나 그럼 뭐가 될까요 얘가? 부패가 되죠.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거 이제 그 혈당을 올리는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왜냐하면 밥이 들어가고 나서 또 당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과일은 가능하면 밥 따로 완전히 별도로 드시는 게 공복에 별도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꼭 나는 과일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야채 먼저 끝내놓고 야채과 과일 아시죠? 나무에 열리는 과일 말고 땅에서 열리는 과일 덩굴에서 열리는 과일 야채과 과일 정도 딸기나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거 정도는 야채를 드신 다음에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채, 과일 그 다음에 뭐 드시면 될까요?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도 복합탄수화물을 먼저 드세요. 복합탄수화물이 뭐가 있어요? 예, 감자 같은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뿌리 있죠. 뿌리는 대부분 다 복합탄수화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밥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견과류. 견과류는 왜 드시는 게 좋냐면 아까 여기 나왔던 오메가3 우리가 지금 대부분 식사하는 방식은 고기 위주의 식단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고기들이 사료를 뭘 먹고 자라죠? 옥수수입니다. 근데 옥수수는 거의 대부분이 오메가6예요. 근데 오메가6는 우리가 세포를 봤을 때 세포의 벽을 구성하는 오메가3, 오메가6가 1:1로 있으면 가장 좋은데 왜냐하면 오메가3는 이게 이동성이 있어요. 오메가6는 이동을 안 해. 근데 우리는 맨날 밥을 오메가6 위주로 먹다 보니까 세포가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서 아무것도 영양소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병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메가6가 아닌 오메가3 위주로 식사를 해주려면 그래서 견과류 특히 가장 오메가3가 많은 게 호두. 그걸 식사 뒤에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올라가서 오히려 더 좋지가 않으니까 한 줌 정도만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그러면 이제 순서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식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 건강에도 좋고 그 가스도 배출 안 되고 근데 이렇게 드셔도 가스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씹는 분들. 안 씹으면 100% 가스 발생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씹어야 되냐? 기계적 소화는 내 입에서 끝낸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씹으셔서 물처럼 만드실 때까지 씹으셔야 돼. 특히 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없는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미리 하셔는 게 가장 좋지만 근데 질병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끝까지 씹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외에도 사실 건강에 대한 팁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요것만 지키셔도 무병장수하시는 데 크게 지장은 없다. 그리고 요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텔로미어라고 아시죠? 우리 그 유전자 중에 수명을 관장하는 그 파트를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텔로미어가 길면 오래 살아요. 텔로미어가 짧으면 어떻게 해요? 일찍 돌아가셔야 돼요. 그건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해봤더니 이것저것 다 해봤더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더라? 소식. 조금 먹으면 무조건 오래 산다. 그것도 이제 세계적인 그 의학계의 석학 세 사람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죠. 결국은 인간의 수명과 가장 밀접한 요인이 뭐냐? 텔로미어를 이제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수명을 가장 결정하는 것은 소화효소다. 인간의 몸에는 5천여 가지의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그 소화효소 5천 가지가 사람에 따라서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게 아니다. 평생 쓸 수 있는 캐파는 정해져 있다. 근데 식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소화효소가 일찍 끝나버리고 소식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소화효소가 나오니까 건강에 문제가 없게 되는데 소화효소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 소화효소는 탄수화물 소화효소 대비 9:1밖에 안 돼. 근데 우리는 고기만 어떻게 먹어요? 배 터지게 먹죠. 그러니까 일찍 병이 걸리는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40대까지는 괜찮은데 50대가 넘어서도 계속 그렇게 살면 저처럼 이제 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기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성당을 다니긴 했지만
나이롱 신자죠.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일요일만 성당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즘 매일 감사기도 드려요. 그냥 하루에 만 보씩 걸으면서 매일 걸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런 선물을 주셔서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셔서 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이런 새로운 또 삶을 살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엉겹결에 정말 따라왔다 본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 좋은 건강교육 건강 정보가 전달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완벽한 강사죠. 본인의 병을 스스로 관리하는 저도 이제 그 식단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극적인 건 집안에서 이제 사실 암 환자들은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이 안에 구내 안에 그 벽이 다 까져서 그 자극적인 걸 못 먹으니까 고춧가루는 아예 사라졌고 근데 그렇게 같이 먹다 보니까 조금만 자극적인 거 먹어도 저도 막 그 기침을 해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아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또 자연스러운 식사 간도 들대고 뭐 이러한 것들 먹게 되면 되게 맛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자꾸 먹다 보니까 되게 그 그냥 아주 간단한 조리 방법으로만 먹어도 아 이 그 원료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맛 있죠. 그걸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홍 부부장님도 그 전에 되게 육식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저녁에 술도 좋아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싹 고쳤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우리한테 어쨌든 우리가 사업 설명할 때도 위기가 기회다 그랬는데 이제 고통도 이렇게 또 새롭게 예, 긴 시간을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예, 주신 저희한테 어떤 기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 그 애터미의 정말 좋은 건강기능식품 우리가 잘 알고 잘 먹어서 예,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 건강한 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